국내 해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14곳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 빌딩에서 한국 해운연합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해운연합엔 한일, 한중, 동남아 항로 협의체에 가입한 컨테이너 선사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선복 교환을 확대하고 항로를 합리화해 수익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선 철수 선사에 수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운연합은 연내로 합리화 대상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 3년입니다. 다만 선사들 간 사업 범위와 규모가 달라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영춘 장관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